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컨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어,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 관련된 알찬 강의들 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강의는 한번 보고 이해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지겹게 많이 말씀드렸죠. 어, 실전적으로 매매를 해보셔야 된다. 네, 소액으로 매매를 해보셔야.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익숙해지면 액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네, 주식 공부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시면서 또 성장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돈을 굴릴 때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이제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목은 양봉회복매매법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양봉이 뭔지는 아시죠 네, 빨간 봉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봉, 네, 바로 그 봉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회복하면. 매매하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뭐냐 그건 이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기법 강의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또잘 익혀 놓으면 쓸모가 충분히 있습니다 적중률도 괜찮은 강의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강의는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제 지난 강의 그리고. 시간 관계상 모두 말씀드리지 못했던 풀버전 강의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어, 화면 하단에 있는 qr 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이전 강의 풀버전 강의 모두 다 있어요 공부하실 자료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 많아서 하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어, 못 보신 분들은. 꼭 채널 추가하시고, 제 강의 열심히 꼼꼼히 공부하시고,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오늘 강의 뭐라 그랬죠? 네, 양봉 회복 매매법입니다. 자, 장대 양봉이 이제 하나 나왔는데, 장대 양봉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시가와 종가의 길이가 7% 이상인 양봉을 제가 장대 양봉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럼 이제 6%면 장대 양봉이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어, 모든 이제 주식 기법 강의에는 대부분 이제 예외, 뭐, 유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7% 이상이면 제가 장대 양봉이라고 정의를 하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어쨌든 최소한 그 이상은 돼야지 이제 장대 양봉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6.9%라고 장대 양봉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순없고요 자, 밑꼬리나 윗꼬리가 거의 없는 모 양인게 이제 장대양봉이라고 볼수 있죠. 네, 윗꼬리가 길거나 밑꼬리가 길면 장대양봉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몸통이 굵게 빨갛게 이제 타오를 때 장대 양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세력 수급 유입이라든지 호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빠른 투자 심리 개선 빠르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죠 어떤 위치에서건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호재가 나오거나 그 종목에 대한 수급이 완벽하게 바뀌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위치와 관계없이 장대 양봉은 굉장히 중요한 매매 신호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대 양봉인데 거래량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장대 양봉이라는 건 뭐예요? 시가부터 종가까지 계속 매도가를 잡아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매도가를 다 잡아먹었으니까 거래가 당연히 많이 동반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장대 양봉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판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죠. 파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죠? 파는 사람도 많은데 사는 사람이 더 많았다. 두 개가 결합되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죠. 그래서 장대항봉은 대부분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술적 분석상 장대항봉은 투자 심리의 형격한 개선이자 세력 수급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특히, 윗꼬리가 없고 거래가 실린 장대양봉은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꾸준하게 좀 높여가는 그런 신호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어쨌든 고점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이니까 당연히 윗꼬리가 없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수급의 유입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장대양봉을 기준으로 한 매매법이 많은 이유입니다. 왜? 장대양봉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매매도 뭐죠? 바로 이 장대양봉을 이용한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 매매 대부분은 일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봉으로 해도 되고 주봉으로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일봉을 가장 일반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스탠다드하게 이제 일봉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개인투자 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장, 장대항봉 발생 이후에는 뭐가 진거하죠 네, 평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평균 한 10만주 정도가 실리는 종목이 있었는데, 어, 느날 장대항봉이 발생하면서 한 200만주 정도가 실렸다. 그럼 그 다음날부터 거래량이 다시 10만주로 돌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번 장대항공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평균 거래량이 20만주, 30만주, 이렇게 늘어난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말이에요. 장대항공 발생 이후에는 시장의 평균 거래량, 종목의 평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거래량 증가는 뭐라고요?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곧 시장의 관심 증가를 의미한다. 시장에 관심이 있어야 일단 종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거 아니에요 그죠 어뭐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뭐죠 어,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댓글이 없는 것보다 안 좋은 소리라도 댓글이 있는 게 낫다 왜 일단은 관심이 있어야 자기가 유명해지든 욕을 먹든 뭐 칭찬을 해봤든 할 거니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어,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주식은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언제 올라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3년, 5년, 10년, 20년 장기 투자자면 뭐 상관없어요. 언젠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좀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분들,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고,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그 종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지루한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사셔야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사는 거고, 변동성은 곧 수익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는 곧 시장의 관심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장대 양봉에는 대부분 대량 거래량이 실리니까요. 이렇게 이제 연계시켜서 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대충 차트를 보시면 이제 마지막 차트 때 거래량이 갑자기 엄청 크게 수반됩니다. 평소 거래량의 한 10배, 20배 정도가 이제 실렸고요. 장대 양봉, 윗꼬리도 없는 깨끗한 양봉. 저점부터 고점까지 쫙 치고 나가는 양봉. 이런 양봉이 장대 양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요런 것들도 이제 그 예시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장대 양봉 이후에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5일선을 타면서 쫙 이제 위로 뻗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장대 양봉은 주가의 위치와 관계없이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다. 이 아, 말씀 아까 드렸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양봉 회복, 장대 양봉 회복. 매매법 이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매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장대 양봉의 저가가 이탈된 후에 장대 양봉의 시가를 회복하는 시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노리는 매매법 이게 바로 네, 양봉 회복 매매법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어 이탈된 장대 양봉의 시가 회복은 새로운 세력 수급 유입 그리고 종목의 투자 심리 개선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 이탈된 장대 양봉의 시가 회복. 그러니까 장대 양봉은 이제 시가부터 고가까지 쫙 밀어 올린 양봉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밀리다가 요 시가마저도 깰수 있어요. 그런데 깼다가 요 시가를 다시 회복하면 그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네, 상관없어요. 제가 예시를 많이 볼 거니까요. 어쨌든 이게 정입니다. 네, 이탈된 장대양봉의 시가 회복은 새로운 세력 수급의 유입 그리고 종목의 투자심리 개선을 의미한다. 투자심리가 개선되면 뭘 하면 되겠어요? 매수를 하면 되겠죠. 투자심리가 말 그대로 좋아지는 거니까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요런 형태입니다. 도시화를 시켰죠. 지금 이제 장대양봉이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듯 했지만, 그 다음, 다음 거래일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뭐를 이탈했죠? 지금 점선으로 제가 그려드린 게 뭐예요? 장대양봉의 저가이자 식가입니다. 그죠? 장대양봉의 식가를 이탈했어요. 그죠? 장대양봉의 시가를 이탈할 정도면 상당히 투자심리가 좋아질 뻔했지만 좋아지지 않고 꺾였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대양봉의 저점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장대양봉의 저점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장대양봉의 저점이 회복되면 어떻게 한다? 매수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하면 목표가는 어디가 될까요? 기존 장대 양봉의 고가가 됩니다. 네. 기존 장대 양봉의 고가 보이시죠? 기존 장대 양봉의 고가까지 노립니다. 요런 매매법이에요. 뭐 심플합니다. 어렵지는 않죠? 어, 장대 양봉의 저가가 훼손된 이후에 장대 양봉의 저가를 돌려내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 가서 매수를 한다. 그 매수를 하게 됐을 때 목표가는 장대 양봉의 고가까지 설정을 해 본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매매 조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부터 종가까지 상승률이 7% 이상의 장대양봉. 제가 7% 이상의 상승이 장대양봉이다라고 정의를 했지만 6.5%라고 장대양봉이 뭐 아닌 건 아닙니다. 유도리를 두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로치고 또 써놓은 게 있죠. 평소 장대양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면 더 좋다. 그러니까 장대양봉이 많이 나오는 종목에서 장대양봉이 나온 것보다. 장대양봉이 평소에 잘안 나오는 데서 장대양봉이 나왔다면, 그럴 때 양봉회복매매법을 적용시킬 때 적중이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1개월 이내 기간 내에 장대양봉의 저가가 이탈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어요. 1개월 이내 기간 내에 장대양봉의 저가가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돼야 되고요. 이탈 후 2주 이내에 장대양봉의 저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지고 회복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1개월 이내 장대항봉의 저가가 이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장대항봉을 발생시키고 1거래일, 그러니까 1개월, 1개월이면 대충 20거래일, 그죠? 20거래일 내에 저가를 이탈시키고, 이탈 후 2주, 10거래일 정도 이내에 장대항봉의 저가를 회복해야 돼요. 시간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장대항봉 고가를 목표가로, 회복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설정합니다. 요게 이 매매의 전체적인 자세한 설명이에요. 아까 제가 그 표로 보여드렸었던 부분, 도형으로 보여드렸었던 부분을 말로 또 설명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해 안 가셨다? 네, 상관 없습니다. 뒤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거고 차트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죠? 양봉회복매매법입니다. 자, 이 강의 중간부터 보셨어도 제 지난 강의 못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채널로 오시면 다 처음부터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어요.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내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추가하신 모든 분들께 강의 자유롭게 볼수 있도록 제가 열어드렸습니다. 100강이 넘는 상당히 많은 양질의 강의들 제가 정말 열심히 찍어 놨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매매 활용하시고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하는 매매 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꼭 채널 추가하셔야 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 들어오셔서 마음껏 공부하시고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조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뭐예요? 차트입니다. 아무래도 차트가 나오니까 마음이 좀더 편하죠. 글씨로 하는 것보단 역시 그림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부분 아실 수 있습니다.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드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실 때확인 해볼게요. 장대 양봉이 일단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 거래일과 다음 거래일,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까지 다 양봉이나 은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의 저가를 훼손시킵니다. 그죠? 어, 제가 이제 검은 선으로 그어드린 부분이 뭐예요? 장대 양봉의 저가입니다. 최저가요. 장대 양봉의 최저가를 일단은 이탈해야 돼요. 네, 이탈 시켰다고 매수하면 절대 안 되겠죠? 회복하는 것까지 보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입니다. 자, 일봉 기준이에요.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음봉이 연속으로 뜨면서 장대 양봉의 저가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시켰습니다. 이탈 시켰다고 해서 매수가 아니고요 회복하는 모습까지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그 다음에 보면 어때요 어, 양봉이 나오면서 회복을 했나요 네, 회복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장대양봉의 저가보다 위에서 마감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종가 기준으로 장대양봉의 저가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에 들어옵니다. 그럼 매수하면 되나요? 네,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양봉회복매매법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개월 내로 깨지고 2주 내로 회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되나요? 네, 해당 됩니다. 어, 깨지는데 1개월은 커녕 3거래일 만에 깨졌죠? 회복은? 2주는 커녕 하루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요 케이스는 이제 빠르게 깨고 빠르게 회복하는 상황인데, 이런 차트는 사실 많진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장대 양봉의 저가, 이탈, 그리고 회복. 이탈은 1개월, 회복은 2주. 그러니까 20거래일 내 이탈, 10거래일 내 회복. 이 정도의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어디죠? 장대 양봉의 고가가 목표가 가 됩니다. 장대 양봉의 고가가 목표가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선을 그어드렸어요. 어디다가? 장대 양봉의 고가. 그럼 저건 뭐라고요? 목표가입니다. 매수하면서 목표가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좀 편해요. 기계적으로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는 그런 매매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보시면 매수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래일 만에 목표가에 도달하죠. 네. 오거래일까지는 조금 지루한데, 6거래일제, 어, 장단형봉의 고가, 부근까지 살짝 뚫었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가 도달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매수한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까지 네, 수익률이 꽤 나오죠. 한10% 정도는 어, 먹을 수 있었던 이런 매매입니다. 약간 스윙 매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윙 매매. 어, 매수 후 목표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어, 기계적으로 가능한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좀 스윙 매매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볼게요. 역시 장대양봉의 저가에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왜? 여기가 깨졌다가 회복할 때 매수할 거니까 깨지는 지점에 표시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하나, 둘, 삼거래일 만에, 장대양봉의 저가까지 훼손을 시키고, 마감합니다. 종가로. 그러면, 일단은, 매수 관심 포인트까지 나온 거죠. 이게, 활로 따지면, 활시위를 이제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양봉의 저가가 깨졌다는 건 활시위를 당겼다는 거고, 놓진 않은 거예요. 언제 놓는 거죠? 장대양봉의 저가를 회복할 때, 그때, 손을 놓는 겁니다. 그때 이제 화살이 나가겠죠. 네, 그래서 장대양봉의 저가가 깨지면 일단은 관심. 저가가 회복되면 매수. 매수한 다음에 목표가는 장대양봉의 고가. 한 다섯 번 이상 말씀드렸죠. 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어,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죠 장대양봉의 저가를 약간이지만 어쨌든 회복했어요. 단 10원이라도 회복하면 돼요. 네, 회복을 했고 매수하는 순간 목표가 나옵니다. 목표가는 장대양봉의 고가 심플하죠 네, 심플한 매매입니다 장대양봉의 고가까지 가면 되고 제가 이제 장대양봉의 저가 밑에 또 짧은 선을 하나 더 그어 놨는데 저건 뭘까요 저건 손절가입니다 어, 매수할 때그 매수할 때 있었던 봉의 최저가를 손절가로 적으면 됩니다 그럼 역시 매수할 때 목표가만 나오나요 아니죠 손절가도 나옵니다 굉장히 편한 매매예요. 매수도 기계적으로 할수 있고 매수를 하자마자 목효과와 손절가가 나옵니다. 네, 편하죠? 그게 기계적으로 그냥 대응하시면 돼요. 앞서 제가 긴 장문으로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장대양봉의 저가가 이탈되면 활시위를 당기고 이탈된 장대양봉의 저가가 회복될 때 활시위를 놓습니다. 그럼 그때 화살이 나갔는데 그 화살의 목표가는 장대양봉의 고가고요. 어, 매수하자마자 매수봉의 저가. 종가 이탈 시 손절가까지 설정이 된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모든 매매가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뭐 상승장이나 아니면 좀 평온한 장에서 성공률 이좀더 높다고 볼수 있겠죠. 하락장에서는 조금 성공률이 떨어지고 이거는 모든 기법 매매 뭐 생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역시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요거 이제 장대양봉이 좀 바닥권에서 나왔어요. 앞에 차트랑 좀 다르죠. 바닥권에서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장대양봉 저가가 깨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죠? 하루 이틀,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십일. 11거래일입니다. 한달 안에 깨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11거래일이면 한달 안에 깨진 게 맞죠? 장대양봉의 저가를 종가로 깼으니까, 네, 활을 당긴 겁니다. 그죠? 쏘진 않았어요. 활 당기기만 했고요. 회복이 되면 그때 쏠 거죠. 자, 회복이 됐습니다. 그죠? 회복이 되자마자, 아 손절가 목표가가 딱 나오고 요거 목표가 좀 높아요. 죠 장대 양봉의 고가가 좀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차트의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는 해요. 네, 별로 없는데 장대양봉의 고가까지 놓여 보시면 성공률이 나쁘지 않은 그런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대양봉의 고가까지 도달을 거의 했다가 밀린다 싶으면 그때 뭐 매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유도리도 가능한데 초보자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 정해져서 하는 게 맞고 그런 이제 유도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매가 좀 익숙해졌을 때, 이제는 매매를 좀 쉽게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유도리를 많이 두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아, 이때 이제 매수였지. 아, 이때 손절이, 요게 손절가고 요게 목표가구나. 오케이, 기다려보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거죠. 자,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장대항봉이 나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거래일 만에 뭐가 이탈됐어요? 장대양봉의 저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활시위가 당겨졌죠. 쏘진 않았어요. 활시위를 당긴 상태고 회복이 될때 쏩니다. 네, 회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래일. 오거래일 만에 회복이 됐네요. 그죠 회복이 종가 기준으로 돼야 돼요. 종가 기준으 회복됐고 뭐 20일 이동선 위로도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회복될 때 매수를 하면 되고. 저 위에 긴 선. 저게 뭐죠? 목표가입니다. 그죠? 네, 위에 긴선이 목표가입니다. 심플합니다. 심플한 매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어요. 이걸한달반 정도 걸렸는데, 한달반 정도 지난 이후에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장중에 두번 도달했네요. 네, 장중에 어, 파란색으로 한번 도달했고, 빨간색으로 한번 도달했네요. 네, 목표가가 오면 장중에 오더라도 일단은 차액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 장대양봉의 저가 이탈됐습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네, 장대양봉의 저가가 이탈되면 활실을 당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면, 어, 10원이라도 위로 올라오면 된다 그랬어요. 어, 회복이 되면 이제 종가 기준 매수를 합니다. 매수하자마자 뭐가 설정되죠? 목표가 설정됩니다. 목표가는 어디요? 장대 양봉의 고가. 네. 오늘 예시도 한 다섯 개 이상 봤고 설명도 다섯 번 이상 드렸습니다. 네. 반복학습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대 양봉의 고가 부근까지 목표가로 봅니다. 장대양봉의 고가를 이상 돌파했네요. 그죠? 장대양봉 고가에 매도했는데 더 올라간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주식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음에 매수하면 되니까요. 자, 오늘은 양봉 회복 매매법이었습니다. 간단해요. 네, 간단한 매매고 음,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장대양봉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장대양봉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번 해 보자라는 매매였고요. 기법 매매였고, 네, 스윙 매매였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적용하셔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니까 직접 네 해보시고 소액으로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나중에 액수 늘려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의는 어디에 다 있다 그랬죠? 채널에 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 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추가하신 분만 볼수 있는 강의가 무료로 모두 다 공개되어 있고요. 방대한 내용이고 제 강의 버전 풀 버전 강의 그리고 이 시간에 못 봤던 강의 내용까지 다 담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추가 안 하신 분들 꼭 채널 추가 하시고요.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